형님이 쫓아다녔던 그 뽀글머리 아줌마가 형님 삼촌분이랑 10년 동안 사귄 사이고 곧 숙모가 될 거다. 뭐 이거죠, 정리하자면. 확! 일로 정리해보기 전에 고마해라. 안 믿겨지니까 그렇죠. 하긴 형님이 그 아줌마 좋아했다는 게 제일 뻥 같기는 해요. 뻥 아니다. 내가 미숙 씨를 얼마나 좋아했는데. 아이고, 그렇게 좋아했으면 형님 같은 유리만타 수도꼭지가 이렇게 뽀송뽀송한 눈으로 그 치킨을 뜯고 있진 않겠죠. 장사 한두 번 하나. 확! 딱 때나. 네가 다니는 그 사람 열받게 하는 학원 어디 있노? 어? 확! 내가 지금 너무 맞는 말만 해서 지금 욱한 거죠? 아, 진짜 이럴 때 보면 혜수님이랑 똑같아. 하, 진짜. 아, 누님 오늘 선본 됐는데? 선을 봐? 해주가? 누구랑? 돈이 많대요. 이혼을 세 번 한 돌싱남이긴 한데 돈이 많대요. 애 셋이 다 다르긴 한데 돈이 많대요. 이 자식이 돈만 많으면 장땡이가. 지금 해줘 어디 있노? 경영하시는 주유소가 다섯 개라고 하셨나요? 예? 아, 예. 저 자식놈들 다 시집장가 보냈고 올가을에 그 우리 막내놈만 결혼시키고 나면 우리끼리 돈 펑펑 쓰면서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면 됩니다. 지금 돈 펑펑 쓰면서 알콩달콩이라고 하셨어요? 아, 예, 예. 뭡니까, 그쪽은? 이 여자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. 예? 우리 엄마. 정신도 온전치 못한 사람이 이래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내가 말했나 안 했나? 빨리 가서 약 먹자. 혜주! 혜주야! 혜주야! 아, 와, 화를 내노? 꾸중물에 빠지락 하는 거 건져줬더만. 건져준 거 좋아하시네. 구정물에서 좀 벗어나 볼락 하는 거 네가 다 망치놨잖아. 니 갑자기 와 그러노? 어제까지만 해도 니 나 명품백 사고 싶다. 뭐? 우리나라에 딱 다섯 개만 들어온 거 있는데 저 아저씨하고 결혼하면 살 수 있을 것 같다. 그리고 잡지에서 구두도 받은 거 있는데 너무너무 갖고 싶다. 딱 내 스타일이거든. 그것도 저 아저씨한테 사달라 하면 사줄 것 같다. 저 아저씨하고 결혼만 하면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. 니네 안 좋아했나? 니네 짝사랑 안 했나, 차이주? 내가 니만 모를 줄 알았나, 이까, 신아야.